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는 기밀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데이터 암호화는 데이터 마스킹처럼 데이터 난독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기밀성 유지가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 또는 비인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은폐 하기 위하여 데이터 암호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암호화의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속성값으로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는 복구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구조가 이제 데이터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의 방법을 보면,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방법으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방법에서는 API 방식이 있고, 플러그인 방식, 다른 말로는 필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개 방식의 장점을 흡수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API 방식은 예측을 하셨겠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암호화 모듈을 API 형태로 적용합니다. 즉 프로그래밍 단에서 암호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적용하고 다시 활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복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암복구화 작업에 대해서 웹 서버나 와서 서버에서 암복구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서버를 이용하여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암호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플러그인 방식은 DBMS 또는 DB 서버 내에 암호 모듈을 탑재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주로 DBMS 내부에 탑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암복과 처리는 DBMS 프로시저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속도는 상대적으로 API보다 빠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보안에 더 유용하냐, 키를 관리할 때 누가 더좀더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API 방식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별도 서버에서 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이브리드 방식은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에 결합해서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키를 별도의 서버에서 이용하되 플러그인 방식이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암복화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하는 뭐 이런 정도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 요 하드웨어 기법인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리 보면 그렇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방식은 암호화를 하드웨어 장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요. 복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하드웨어 장비 쪽에 그 암복화 정보를 던지면 하드웨어 장비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 암호화는 성능 저하 문제 때문에 이슈가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답을 쓸 때도 여전히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요거는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 분야별로 개별법이 있습니다. 금융이나 의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이쪽에서도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다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